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자, CNN 뉴스에서 발췌한 단어 구. 오늘은 단어 위주로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얼추 보면 눈에 아는 단어고 쉬운 단어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CNN 듣고 하시면 이런 단어들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프리퀀시라 이죠? 빈도수 위주로 알아두시고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용도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22번까지 22개의 단어 준비했고요. 자, 1번부터 자 순서대로 빨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Number one, optimistic, 낙천적인 그런 뜻이죠. Optimistic attitude, 낙천적인 태도. 자, number two, realize. 이 단어는 뜻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는 깨닫다 형태고요. 다른 뜻으로 꿈을 실현하다 뜻이죠. Realize, 실현하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번, learn 하면 배우다죠. learn, 배우다. 자, 영어 위에서는 watch and learn. 자, 보고 배워라. 이런 뜻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Number 4, discuss. 토론하다. discuss. 토론하는 거죠. 토론하다, 의논하다. 자, 4번 단어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음절이죠. potential. 잠재적인. 부사는 potentially. 최근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7번, vague. vague면 간청하다. 자, 그 다음에 8번. 자, 8번. devastating outcome. 아주 끔찍한 결과죠. 이 단어, devastate 하면 동사로 황폐화시키다. 아주 못쓰게 만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devastating outcome 하면 아주 끔찍한 결과입니다. 자, 9번. number 9. terrible situation. 마찬가지. 끔찍한 상황. terrible. 끔찍한 situation. 상황이죠. terrible situation. 그 다음에 10번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try to 제거.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영어 회화나 아니면 원서 같은데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try to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고요. 그 다음에 이어진 동사만 바꿔주면 됩니다. try to control 통제하려고 노력하다. try to maintain 유지하려고 노력하다 이런 식으로요. 자, 내 감정을 통제한다. try to control my emotion 이러면 되죠. 자, 11번도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different story 하면 다른 이야기죠. 반대말이 이제 same story인데, 자, 이걸, 자, 대조시키자면, same story는 똑같은 이야기. A라는 사람에도 같고, B라는 사람에도 같은데, 만약에 different story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different story면, 다른 이야기. 자, 그 뉘앙스를 잘 알으셔야 돼요. different 이야기가 달라진다. 뜻입니다. 12번, exactly. 정확하게. 이 단어도 굉장히 자주 나와요, 최근에. exactly opposite. 완전 다른 이야기다는 뜻이죠. 완전 반대다. 자, number 13. 이름들이죠. renovate. 집이나 자동차 개조하다 뜻입니다. renovate. 자, 14번. prepare. 준비하다. 이 단어도 간단한 단어지만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prepare. 준비하다. 자, 15번. seal. 봉하다. 그죠? 밀봉하는 거예요. seal. 봉하다. 자, 16번. superficial. 피상적인. 자, 우리말로 수박 겉핥기 있죠? 겉만 보는 겁니다. superficial. 피상적인. 자, 17번. attend. 어디 참석하는 거죠? 어떤 모임에 갈때 attend meeting 그러죠? 학교 갈때 attend school 이렇게 하고요. 자,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18번. remain.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자, 이 18번 알아두세요. 이 형식이죠? remain.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remain calm 하면 차분한 상태를 유지하다. remain healthy, 건강 상태를 유지하다. 알아두기 바랍니다. 18번, 19번, possibility, 가능성이죠. 형용사 possible에서 온 건데, 이 단어도 간단하지만 최근에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possibility, 가능성, 알아두시고요. 자, 20번이죠. reality, 현실입니다. 이 단어도 간단하지만 최근에 많이 나오고요. reality, 알아두시고. 자, 21번, encourage, 격려하다. encourage, 격려하다. 자, 21번, 단어 앞이나 뒤에 ing 붙은 동사가 됩니다. courage가 용기고요. encourage는 격려하다 뜻입니다. 아, 마지막 22번, revolutionize, revolutionize. 자, 대변혁을 일으키다, 혁명을 일으키다 형태죠. 자, 2번, 22번 공통점은 단어가 IZ로 끝나죠? 단어가 IZ로 끝나면 동사입니다. 여러분들, 단어 뜻을 모르더라도, 단어 형태만 보면, 아, 이 형태, 동사 형태인데, 이거 알아두시면 앞에 게 주어가 되고, 타 동사 뒤에 목적어가 되겠죠. 자, 어용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22번까지 단어 위주로 자, 설명해 드렸고요. 간단간단하지만, 쓰임새들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CNN 뉴스에서 많이 나온 단어들입니다.